안녕하세요, 심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9시 30분에 저기 이제 제가 베젤 특허 법률 사무소에 책임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국 조달 연구원이랑 지금 과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시 반에 미팅이어가지고 제가 어제 성동문화재단 그 크리에이티브 선수 중에 하나의 하우투 투자 이쪽 강연에 대한 사회를 맡았었는데 그거 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씻고 준비하는데 뭔가 이제 운동하고 가면은 회의에 늦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은 소중하니까 맞춰야 돼서 저는 출근하면서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영상을 남기는 건요, 하나의 그 약간 퍼포먼스 아트?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아트라는 거는 어떠한 행위예술 같은 뭐 그런 것들 퍼포먼스를 보면서 즉각적인 어떤 감각을 일깨우고 그리고 이제 가능성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걸 왜 퍼포먼스 아트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꾸준히 뭔가 해야 된다는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그걸 실천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다양한 걸 해봤을 때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시도하려고 하다가도 주저하게 되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것을 해보고 있고 실제로 제가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과 시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시간이라는 건요, 모두에게 다 평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부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서 이제 뭐 30년, 40년 이런 형벌을 받잖아요. 그 형벌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 우리가 똑같은 이제 돈이란 것은 다르게,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게 있지만 그 시간이란 건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못 쓴다는, 자유가 억압당한다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켤 때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단순하게 제 얘기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제 얘기만 듣게 하는, 이제 뭔가 사람들 얘기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그리고 어떤 가치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행동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런 걸 새로운 걸 했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아, 미래가 이렇게 좀 변하는구나, 성장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시간에 대한 가능성을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시간에 대해서 제 영상을 봐주는 거, 그리고 제 영상 기다려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준다는, 재밌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걸 들으면서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게 전달이 되고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어떠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볼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이 사람에 대한 거는 다음날도 기대가 돼서 볼 수 있구나, 어떠한 재미라는 가치를 주고 있구나, 그 삶에 대해서 다음날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전달된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런 실천과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간에 대한 가능성을 공유하는, 약간 제 인생의 퍼포먼스 아트를 전달하고 싶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한 그 아까 가치, 이제 말이 약간 가다 좀 새는 것 같은데 시간에 대한 가치를 서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특허 쪽 거기 미팅을 하고 다른 미팅들이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오늘의 하루를 또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이제 급하게 찍느라고 약간 말하다가 좀 핀트가 좀 나가는 느낌이 받긴 한데 그래도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과 시간을 공유하고 싶다 였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